미국 6월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며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예정된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과 FOMC 의사록 공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상하원 반기 통화 정책 관련 증언은 10일과 1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월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 연준이 7월에 금리를 50bp 인하할 가능성이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22만 4천 명 증가로 예상치 16만 5천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50bp 인하 가능성은 작아졌지만 세계 경제 둔화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25bp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NP 파리바는 ECB가 올해 9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예금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늦어도 12월까지 월간 350억에서 400억 유로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며 ECB가 이런 양적 완화를 재가동할 경우 이탈리아와 독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170bp 아래로 좁혀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는 한국은행이 10월에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계부채 우려에도 대외 환경의 위험이 증가하고 목표치를 밑도는 인플레이션 추세에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 연준이 7월에 금리를 인하하면 한은은 8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며 한은의 10월 인하 전망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를 상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에 6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 상회하면서 호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번 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과 또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주요 일정들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일에는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이 통화정책 관련 증언이 예정이 돼 있고요. 또 11일 목요일에 미국 연준 의장 파월 증언 상원에서 증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입니다. 11일 목요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 공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에 지금 시장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고 파월 의장이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금리 까지도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CG가 준비 안 됐나요? 네, CG 한번 보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CG 일정을 좀 보고서 네, 일정 하나씩, 화면으로 보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통 아시는 경제 지표 자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이제 이번 달 있을 FOMC 금리 결정 자체가 이번 주 지표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종 결론 자체가 지금 이 구간대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좀 시사하고 싶고 네.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제 10일부터 11일 파월 의장에 대한 증언 자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 얘기를 꺼내겠죠. 뭐 우리가 준비한 이제 헤드라인 자체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예정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11일 목요일에 있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사이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껴 있다는 거예요. 증언 사이에 지금 어떻게 보면 명분을 좀 가져야겠죠. 파월 의장 자체가 예,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예상치가 2.0%인데 엄청난 하회치가 아니면은 사실 의장이 엄청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최근 파월 의장 자체가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내리는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도는 하겠지만은 0.5포인트는 아니라는 증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근데 이 예상치를 잘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네 번째죠. 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결과가 잇따르고 난 뒤 이제 파월 의장 자체가 이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23시에. 우리나라 날짜로 10일, 11일, 23시 합니다. 그러면은 11일 23시에 이제 금리 관련해서 발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번 주에 이제 금리 결정이 최종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7월에 있을 FOMC 회의 때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겠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내용 자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이고 이 회의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의록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 몰려 있어요. 10일, 11일에.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변수 자체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오늘 헤드라인을 통해서 어떤 가능성이 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회의록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두 번째죠. 회의록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지난달 이제 6월에 있었던 FOMC 회의에 대해서 나눴던 얘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얘기가 와갖고 이제 성명서 발표라든가 기자회견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제 의원들과 이사들과 의장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어떻게 나와 결과를 이끌었는지 이런 부분을 토대로 이번에 어떤 멘트를 던질지 예상을 하는 거겠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평가드리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헤드라인 통해서 어떤 가능성이 더 시사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있을 좀 중요한 일정들 좀 짚어드렸고요. 자, 지금 앞으로도 헤드라인 뉴스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연준이 7월에 50BP 금리를 인할 가능성이 줄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굉장히 호조로 나왔기 때문인데, 자 50BP 인하는 어렵겠지만 20BP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혜영 마스터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야기해 볼까요? 네, 기억해 주시네요. 그럼요.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일단은 금리를 제가 저번에 언급드린 부분은 사실 그거였어요. 이제 트럼프랑 이제 파월 자체가 계속적으로 다툼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0.5포인트를 내리는 게 가장 좋겠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좀 더 추구할 수 있고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강조한 점은 뭐였냐면 결정은 FOMC가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좀 덜 강조되는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주체로 해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0.25포인트에 대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WSJ에서 발표한 어떻게 보면 내용을 좀 토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6월 고용 지표에 대한 6월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으로 금리가 0.5포인트가 가능성이 줄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명백한 사실이에요. 사실 이제 고용 지표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는 비농업 고용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 쪽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국가이기 때문에 농업 국가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남미 쪽이 이제 농업에 대해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미국 쪽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국가예요. 서비스가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고용 지표를 전반적으로 뜻하는 거고 이 고용 지표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어 11일에 있었던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에 굉장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왔다 보니까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엄청난 하향치를 이끌기보다는 동결 혹은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럼 상황 자체가 흘러보면은 원래 6월 초만 하더라도 0.5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확대됐었어요. 근데 고용지표 좋게 나오고 파월이 계속적으로 반박을 하죠. 양적 완화를 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토대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CPI 발표 있는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더 명분이 쓰겠죠. 파월 의장 증언 자체가 금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급빠르게 이제 인하하는 상황 자체를 연출하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0.25포인트에 대해서 무게에 힘이 실리고 거진 확정적으로 그렇게 결과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지금 상황상 가장 높은 거는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 굉장히 시사되지만
금리를 한다 안 한다보다는 하는데 0.25%가 그냥 가장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 명분이 있잖아요. 고용지표 늘어났지. 그리고 CPI까지 어떻게 보면 동결 혹은 상승이 나온다면은 명분 자체가 그냥 서버리는 겁니다. 일단은 내용 자체를 한 번 더 읽어보면은 이 때문에 이제 50BP 인하 가능성은 잦아졌지만 세계 경제 둔화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25BP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지만은 최종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 입장 자체 그리고 다음 이번 달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금리 결정 자체가 증언에 따라 확정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평가하고 그 증언 내용 자체가 이 이번 헤드라인 내용 자체로 보면은 0.25포인트죠. 0.25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렇게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차트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저희가 같이 한번 볼 텐데 3번 헤드라인까지 같이 좀 보고 평가하고 내용 자체 이론적으로 시황적으로 한 번 더 체크한 다음에 차트는 좀 이따 추후에 보면서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가장 시사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헤드라인 자체에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0.25%다. 이게 가능성이 가장 크다. 고용지표도 있고 파월도 여태까지 했던 대립관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추가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 경제 TV.